이베리코 먹어볼까? 세계 4대 진미에 속하는 돼지래. 브렌치를 부드럽고 황제살 쫄깃하고 좋았는데 꼬목살은 지방이 많더라. 옹사운드. 진짜 부드럽고 진짜 나 한 입 그 무는 순간 황홀합니다. 고기가 진짜 부드러운데요? 와, 이거는, 아, 맛있네. 요즘 그 고기에다가 와사비 발라먹는 게 유행이라면서요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은데? 막 엄청 찡할 줄 알았거든요? 아까 부으면서 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괜찮다.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황제살을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황제살은 미디움이나 미디움 웰던으로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게 그 고기의 쫄깃쫄깃한 식감을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. 시작! 진짜 맛있어 보이죠? 되게 신기하다. 이거 질기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살덩어리인데 얘는 처음에는 질긴가 싶었는데 한두 입 씹을 때마다 그 고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으깨지면서 분해가 돼서 쫄깃쫄깃합니다. 이제 대망의 꽃목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샥! 그 연결 부위가 살짝 질기기 때문에 잘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에 먹은 게 비계였거든요. 비계 느낌이 약간 씹을 때 보통 막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없어지잖아요. 근데 얘는 뽀듯 이렇게 뭐라 그러지? 통통통 약간 이런 느낌. 그 식감이 살아있어요.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돼지고기의 비계 맛보다는 뭔가 좀 덜 느끼하고 막 그래요. 저는 그 막 돼지고기 비계만 막 비계 덩어리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. 좀 별로거든요. 근데 얘는 그런 거부감이 훨씬 덜합니다. 기분 탓은 아니겠죠? 탁. 밥.
아, 이 지방의 식감이 진짜 진짜 괜찮다. 진짜 달라요. 아, 지금 와사비랑 먹으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, 광어 지느러미 살 있잖아요, 그거 먹는 느낌이었어요. 아니 이게 지방이 꼬들꼬들해요. 좀 전에 그 씹을 때 막 빠바바박 하는 소리 들으셨죠? 그게 지방 먹는 소리예요. 신기하죠? 드실래요? 요. 행복. 어, 좋아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